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예요? 오늘 좀 특별한 곳에 왔는데 반려동물들 입양할 때 항상 어디서 입양하는지가 가장 걱정인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특별한 곳을 한번 와봤습니다. 아무도 상암에 이런 건물에 이런 곳이 있을지 뭐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치료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입양까지 도와주는 그런 곳입니다. 홍보가 많이 돼야 돼요. 이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시죠. 따라오세요. 벌써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애들 성격이 보인다. 소심이도 있고 이 아이들은 약간 그래도 또 유기견 중에서도 선택받은 아이들이 오는 건가요? 예, 구조센터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을 저희가 데리고 와서 저희 센터에서 보호하는, 보호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 유기견 센터라는 게 사실 나라가 해주지 못하면 나라나 이제 국가적으로 시적으로 해주지 못하면 자꾸 사설 보호소가 늘어나고 그것도 사설 보호소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좀 이제 운영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좀 들어가도 되니?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우, 막 만져달라고. 아, 너네는 지금 가도 되겠다. 응? 어, 이뻐라. 제 시쭈 좋아하거든요, 시쭈. 이 친구가 누구였죠? 이 푸들 친구? 무무입니다. 무무요? 네. 무무는 몇 살이에요? 7살이고요. 10컷입니다. 기본적인 아무래도 오래 있다 보니까 교육 상태나 이런 교육 숙련도는 상당히 좋아요. 사람과의 스킨십도 되게 좋아하고. 예. 네. 계속 만져. 그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정교합 언더라고 하죠. 이렇게 부정교합 있는 아이들 은근히 귀여워하는데 부정교합 있어. 무무가 날 좋아하네. 야, 우리 집 강아지 지금 포화 상태인데? 어? 어? 우리 집 강아지 지금 포화 상태인데? 어떡해? 어? 야, 어떡해?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전체적인 성격이나 제일 좋아 보이네. 아, 나 근데 저 노량견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힌다. 잘 관리하면은 8년은 더 살 텐데 누군가 성격도 너무 좋고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 이쁘잖아요. 이쁘다고 무조건 막 다가가서 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세 낮추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고 애들이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까 제 무무나 얘처럼 와서 자기가 먼저 다가오는 아이들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스킨십. 근데 지금 안 다가오는 아이들은 제가 억지로 가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좀 무서워한다거나 싫어할 수 있어요. 얘는, 얘 뭐지? 제 시쭈 좋아하거든요, 시쭈. 무무 일로. 무무 앉아. 앉아. 옳지. 귀여워. 많이 받아본 티가 나네.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교육들은 거의 다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배변 잘 돼 있을 거고 크레이트 돼 있을 거고 기본적인 절제력 교육 같은 것들. 무무. 기다려요.
그렇지. 어머, 앉아. 기다려. 마고. 어우, 이게 하우스 같은 것도 가까이서 하우스 하는 거랑 멀리서 하우스에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벨소리가 들려서 짖는다. 근데 하우스는 저 멀리 있다. 근데 하우스 해도 들어갈 정도가 되면 되게 잘하는 건데. 뭐뭐 하우스. 뭐뭐 하우스. 뭐뭐. 아직 이건 힘들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중에 한 5%는 이 정도 될까? 아니 내가 봤더니 무무가 에이스기는 해. 그죠? 무무가 에이스죠? 얘가 제일 잘하죠. 옳지. 무무 앉아. 아, 이 정도 교육이 돼 있으면 혹시라도 입양이 돼서 문제가 생겨도 가서 입양하고 나서도 상담해 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거 배워놨으니까 이거 응용해서 이런 문제 행동 때는 이렇게 해결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뭐 기다려 하세요, 하우스 트레이닝 하세요, 뭐 어떻게 그것부터 다 얘기해주면 결국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서울시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이게 잘 되면 우리 제가 갔다 왔던 그런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거에 있는 유기견 센터처럼 훨씬 더 크게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생겨야 돼요. 독일이나 미국의 유기견 보호소처럼. 옳지. 네. 옳지. 무무야, 하우스. 무무님들 많은 관심, 무무한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문별님 그때 1등 하는데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이 산책을 한다는 증거지. 자원봉사자님들 막 오셔서 이게 애들 오실까요? 애들 오시죠. 그래서 지금 아마 기증 받으신 것 같아. 겨울옷 라지 이렇게 해놔서 여기서 이제 산책할 때 애들 옷 입히고 나가는 것 같아. 어? 동물병원 어디 있지? 아니 저 여기다 동물병원.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좋은데? 동물병원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이게 일반 동물병원에 없는 기구들이 많아요. 일할만 나게 해주시긴 했다. 예전에 나 하던 병원보다 훨씬 더. 저는 솔직히 진짜 기본 진료만 할 줄 알았어. 제가 예전에 하던 1차 병원의 모습만 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네, 지금 심장사상충 검사하시고 치료 중인 거예요? 아니면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고 지금 치료는 다 끝났고. 아, 원래 이제 심장사상충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치료하고 주사도 맞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있는지 없는지. 얘 엄청 착해. 한 줄이 컨트롤이고 이거와 같은 이제 밴드가 T 테스트에 밴드가 뜨면은 이제 양성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아무나 와서 동물병원 할 수 있는 건가요? 진료를? 네. 아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견 아이들만. 네, 유기견 아이들. 네, 유기견 아이들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입양이 된 후에도 유기 와서 진료는 이제 받을 수는 없어요. 네. 입양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생기기 전까지 나라에서 이 아이들의 건강을 신경 써주고 보호자가 생기기 전까지 여기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시설에 이렇게 진료를 본다라고 하면 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양성이랑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높은 수준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치료받고 관리받고 나가면 막 병원 가서 건강검진도 안 하고 이런 아이들보다 혈액검사도 훨씬 많이 해봤을 거고 초음파도 많이 봤을 거고 건강적으로 더 확인이 된 후에 입양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막 인형처럼 데리고 와서 키우고 이러시는 분들 평생 동안 혈액 검사 한번 안 해보고 초음파도 안 해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검사가 된 상태에서 입양이 될 거다. 아 그리고 여기에 상담실이 있어요. 상담실. 입양 상담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해. 안쪽으로 한번 볼까? 첫 만남을 할 때 가족과 강아지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가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이 옆에서 설명할 거예요. 이 친구는 성격이 어떻고 뭐 그리고 이쁘다고 막 먼저 다가가려고 하면 조금 시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좀 기다려달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실 거고 우선은 시스템적으로는 정말 이제 서울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우리가 꿈꾸는 유기견 센터가 되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입양을 해가야지만 서울시에서도 와 이게 되는구나 이걸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입양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한번 이렇게 버려졌던 경험이 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시 이런 아픔을 안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 가족들의 동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는지 그리고 또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질병에 걸리거나 아팠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요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근데 저는 요즘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내 인생에서 3순위 안에 넣을 수 있느냐. 반려견을 내 인생에서 3순위 안에 둘 수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아파도 치료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모든 동의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유기견을 입양해서 좀 행복한 반려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지원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내장형 동물 등록을 해주고요. 근데 이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우선 하면 좋은데 아 이것 때문에 막 여기서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두 번째가 대박. 1년 동안 강아지 보험 들어줘요. 강아지 보험? 네. 유기동물 안심보험이라고 해서 유기견 안심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을 들어줘요. 그러면 1년이에요. 1년. 그래도 아프거나 이랬을 때 훨씬 더 이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지원금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건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유기견 입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기로 문의하시면 아주 자세히 네,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 와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네, 정말로 그동안 걱정했던 뭐 교육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이 건강적인 측면까지 진짜 우리 그냥 반려견들보다도 훨씬 더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이제는 사지 말고 입양하셔도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 옷이랑도 비슷하게 생기고 오늘 같이 계속한 무무인데 우리 무무도 저는 이 이빨이 되게 매력적인데 네? 이 이빨 때문에 입양이 안 됐대요. 근데 이빨이 뭐가 중요합니까? 성격,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우리 무무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